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모두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역구를 대상으로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금고 이상의 전과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입니다. 특히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경선 방식이나 여론조사 시 일반 국민과 당원 간 비율은 추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다만 공천 규정을 만들 때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오히려 전체의 선거를 위해서는 훨씬 유리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선 전현직을 포함해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